하나은행 K리그2 2024-10 9라운드 경기 경남과 안양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홈팀 경남입니다. 고동민 골키퍼가 골문을 시킵니다. 자, 3백 가동했습니다. 박재환, 우주성,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 첫 출전하는 이광선 선수입니다. 중원에 5명 배치해 있습니다. 이민기, 이민혁, 이강희, 이종원, 조상준, 그리고 박민서와 아라블리가 오늘 안양의 골문을 조준합니다. 네, 경기 전부터 박도혁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절실하게 승리를 위해 뛸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리그 단독 선두 FC 안양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죠. 김성동 골키퍼가 골문을 시킵니다. 김동진과 주현우가 좌우 풀백, 박종현과 김영찬의 센터백 호흡을 구축합니다. 중원에 4명을 배치했습니다. 최현우와 김정현, 최규현과 야고, 최전방 투톱입니다. 리그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노리는 단네이와 마테우스가 오늘 경남의 골문을 녹화합니다. 네, 단네이, 마테우스, 야고, 외국인 3인방이 모두 선발 출전하고 있고요. 이민혁 2002년생. 자, 김동진이 들어가면서 벗어납니다. 시작부터 한번 풀을 뽑아봤던 마테우스입니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홈팀 경남입니다. 자, 어색한 볼 있어요. 가슴으로 떨궈놓고 먼 거리 슛! 정면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인데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먼 거리 슛! 정면! 단레이의 슈팅이 굴절이 좀 있었지만 골문을 향했고요.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였는데 이런 실수들이 좀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오른쪽에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막힙니다. 자, 이번엔 아라블리가 볼을 잡고 왼쪽으로 찔러주는 갑니다, 패스입니다. 갑니다. 자, 그리고 자, 왼쪽 측면 볼넷 박스 안쪽에서 박미선대요, 킥! 네. 막힙니다. 슈팅까지 한번 만들어내봤던 박미선입니다. 자, 퍼킥 날아갑니다. 해도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 선수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골을 많이 넣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지만 특정 팀에게는 득점 기록이 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박재환이네. 왼발가요. 왼발가요. 스티퍼팅. 자, 아직 볼 살아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헤더. 가슴을 떨궈놓고 접습니다.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아라블리. 자, 넘어지는데요. 자, 혼전 상황. 왼발 슈팅까지. 그러니까 오늘 박도혁 감독이 내보낸 선발 명단의 선수들을 봤을 때 이런 거 바라는 거거든요. 자, 앞쪽으로 툭 밀어주는데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움직임이 주고 서 있지 않아요. 자, 먼 거리 슈팅!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잡아낼 수 있는 김성동 키퍼입니다. 자, 마테우스가 태클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테우스가 주원 바로 아니에요. 갑니다. 자, 그대로 갑니다. 아라블리 왼발 열고 슈팅! 굴절! 박스 안쪽 슛! 벗어납니다! 벗어났어요! 벗어납니다! 아쉬워하는 이종원입니다. 아, 해결이 안 됐어요. 이 굴절되면서 오히려 이종원 선수 달려 들어가는 발 앞에 떨어졌거든요. 더 뛰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자, 강하게 도전합니다. 아라블리가 오른쪽 측면 벌려줍니다. 조상준이 갖고 왔고요. 조상준 크로스 굴절 잡아냅니다. 공격권은 안양이 가져옵니다. 반대로 옵니다. 라운드를 짧게 다리 사이를 노려봤는데 자, 끌어내고 빠르게 역습 칠 수 있는 경남입니다. 조상준입니다. 조상준 오른쪽 아라블리 왼발 슛! 벗어납니다. 아쉬워하는 아라블리. 야, 이거 잘 때렸어요. 수비수 한 명 빠져있는 것은 꽤나 큰 누수가 될 수 있어요. 벗어납니다. 잘라 들어가서면서 경합을 했지만 김정현 맞고 나간 것 같죠? 이번에 왼쪽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경남의 코너킥 높게 날아갑니다. 아라블리 슈팅! 벗어납니다. 마테우스 왼발 강력하게 휘어져 들어갈 겁니다. 자, 마테우스의 백킥! 헤더! 얻어내는 이광선입니다. 스피드 변화 보세요. 자, 왼발 슈팅! 막아냅니다. 아, 한번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해봤던 최원우 선수고 잘 막아냈던 고동민 키퍼입니다. 아, 잘 열었어요. 잘 열었어요. 넓게 바라봅니다. 자, 최성범 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낮게. 버티고 있었던 이광선입니다. 경남의 공격. 지켰어요. 벗어납니다. 기습적인 아라블리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라블리가 한 칸 내려오니까 본인이 깊숙한 위치 채우잖아요. 네. 아, 아라블리 이거 잘 때렸는데. 다시 마테우스. 전방으로 자 받아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타이밍 잡아갑니다. 최현우 자 주현우에게 패스 연결
가운데로 먼거리 슈팅! 네. 잡아냅니다. 고도민 키퍼 알아볼립니다. 네. 다시 보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측면인데요. 박민서가 밀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반대편으로 관통합니다. 우리 실수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것은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자, 헤더! 자, 마테우스가 하는데요. 마테우스가 하는데요. 자, 마테우스! 마테우스! 자, 마테우스! 거의 득점이 될 뻔했던 마테우스의 장면인데 여기서 아이고 좀 미끄러졌어요. 예. 자, 그리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안양입니다. 자, 최성범 앞쪽으로 오! 오 자,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반에이 마테우스입니다. 자, 마테우스 슈팅! 잡아냅니다. 머리를 감싸줄 수밖에 없는 마테우스. 아,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아, 타이밍만 밴드 슈팅. 자, 다시 공격권 경남이 가져옵니다. 크로스 반대편으로! 두 선수 모두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으로는 좀 남아있습니다. 예. 아라블리가 오른쪽으로 자, 먼 거리 직접 때립니다! 야, 먼 거리에서 직접 때려봤던 우주성입니다.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었던 슈팅이에요. 예. 후반전에는 볼 소유하거나 좀 더 세밀한 움직임들이 양팀 모두에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벗겨냈어요. 크로스! 오! 자, 슈팅 됩니다! 기회돼요, 기회돼요! 자, 왼발 슈팅! 야, 육탄방으로 아. 막아냅니다! 지금 류영직과 함께 이 최종 수비 라인 1차 저지선 잘해야 되거든요, 역할. 어허. 자, 박스 안쪽 받아냈습니다. 돌아서면서 슈팅! 먼 거리 슈팅! 와, 이번에도 박종현이에요. 예. 자, 왼쪽 측면으로 자, 이종원 가운데를 바라봅니다. 패스 연결 먼 거리 슛! 아. 불출! 되면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민혁의 왼발 오! 오. 자, 반사자 슛! 자. 와!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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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손현진 선수입니다. 아, 손현진 선수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짧게 연결 자 그대로 오른쪽 측면까지 벌려줍니다. 경남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스 반대편으로 자 박스 연결됩니다. 자 그대로 슈팅 펀치. 서현진의 선택이 이 수비수들이 슈팅 거리를 좁히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입니다. 아 경기가 끝나네요. 예. 자 이렇게 경남과 안양의 시즌 19라운드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최종 스코어는 0-0. 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경남과 안양입니다.